어떻게든 널 도울 테니까 앞으로 이런 짓 할 생각 마. 알았어? 주리장이 뭐래? 뭐 처음엔 갸우뚱하더니 떡고물 좀 나눠주겠다니까 생각해보겠답니다. 두 분 아픔에 장난치는 건 너, 나, 그리고 조리장 우리 셋만 하는 거다. 에이, 당연하죠 형네. 그 입단속도 확실히 시켜뒀습니다. 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디 데려가서 술이라도 왕창 먹여. 아가씨도 좀 붙여주고 어? 약점 하나 단단히 잡아놓으란 말이야. 알았어? 예 형님. 아, 특히 너 정태한테 안 들키게 조심해. 어? 이거 들통나면 그날부로 우린 사장님한테 이거니까. 응? 예, 알겠습니다. 왜 얘기 안 했어? 무슨 얘기요? 박이언 일. 별일 아닙니다. 별일이 아니다? 영동사업권을 단번에 날릴 뻔했는데. 다행히 해결했어요. 들었어. 참, 시계 좀 보여줘봐. 박이언이 망가뜨린 시계 말이야. 이것 때문에 박연아가 한판 붙었다 이거지? 대단한 시계네. 이건 회사 차원에서 내가 고쳐다 줄게. 아, 괜찮습니다. 각오해. 수리비 과하게 청구할 거니까. 서울호텔입니다. 네, 제가 김은인데요. 네? 아저씨. 바쁜데 나오라고 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할까? 영주가요? 설마. 방에서 농약이 발견됐다. 조금만 늦게 알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보다 앞으로가 걱정이지. 한번 나쁜 마음을 가졌는데 또다시 안 그런단 보장도 없으니. 그래서 말인데 네가 우리 영주를 좀 도와줄 순 없겠니? 제가 어떻게... 성재가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게 해달란 말이다. 지금 성재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은이 너뿐이야.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해요? 헤어지라고 해서 헤어졌고 인천을 떠나라고 해서 떠났어요. 지금껏 숨어 살았는데.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4년 전에 인천을 떠나기 전 네가 나한테 물어봤던 말 기억하니? 아버지 얘기요? 그래. 네 아버지가 정말 살인자냐고 물었었지. 그땐 차마 대답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얘기하마. 나도 가슴이 아프지만 네 아버지가 살인을 저지른 건